Hey Jude, don't make it bad.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. Check one, two. Hello. It's not on.노랫말과 멜로디를 이렇게 눈 감고 듣다 보면 그림이 그려지듯 회화적이었었던 것은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그런 어떤 서정성이나 그 진정성 같은 것은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.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. 나나나나나나 할 수 있어요. Everybody dance 춤을 춰봐 모든 걸 잊고. 몇 가지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나라별로 조금씩 틀린데 우리 국내 이제 가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 라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인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즉석 지금 그냥 만드는 거예요. 많이 들어본 듯한 멜로디죠. 이 캐논 연주곡 코드예요. 딴따다단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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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하나씩 내려가는, 그러니까 패턴이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다다다다다 계속 내려오니까 진행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. 'Cause that's what people like. They enjoy the familiarity of it, and yeah, and it's something easy to remember. It's catchy, so yeah, I think that's what people are looking for.듣기에는 그냥 아름답게 멜로디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석적으로 따져보면
이 멜로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금만 바뀌었죠. 최면에 걸린 것처럼 최면이 계속 반복이잖아요. 잠이 온다, 잠이 온다. 이것처럼 한 번씩 계속 비슷한 음영들을 음 안에 넣어주면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.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데뷔하기 전에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, 굉장히 싫었어요. 막 코맹맹이 소리 나오고. 그래서 저는 좀 독특한 거가 좀 대중들이 귀에 쏙 들어간 것 같아요.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주파수 대역을 다 쓰고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트로트 같은 경우 중점대 몰려 있고 음악 장르에 따라서 몰려 있는 주파수대가 있거든요. 그 어떤 사람은 그 주파수대를 좋아하면 그 곡 장르를 좋아해요. 근데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모든 주파수대를 다 쓰니까 특정하게 특정 주파수대를 좋아하는 뭐 이런 부류는 없죠.